아, 네, 안녕하세요. 진아인입니다. 자, 오늘이 4월 16일, 자, 화요일 거친전 녹화합니다. 자, 오늘, 유명팀 길드, 자, 하모니 길드입니다. 자, 초대형 길드고요. 하모니 길드가 그 전통이 좀 있는 길드죠. 오래전부터 봤던 것 같은데, 제 길드로서. 뭐, 몇번 만나보기도 한것 같고. 자, 잠깐 소개 좀 볼게요. 자, 거친전은 최소 주일에 참여, 61레벨, 군마 500 이상. 자, 멘탈 튼튼. 그렇죠? 자, 멘탈 튼튼하신 분들은, 관심 있으시면은, 길만님께 연락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뛰는 거점이, 자, 북카이아산 정상입니다. 3단계고요. 최대 참여는 55명. 뭐, 인원 많으면 재밌겠네요. 그리고 성체는 3개고. 여기는 뭐 오랜만에 오긴 한데 대충 요쪽에 많이 짓죠. 요렇게 밑에 하나, 요 위에 하나, 그리고 요 가운데 들어가는 거. 여기가 아마 제가 기억하기 최근 거점전 방송 봤을 때 아마 그리폰 길드가 안에 지었다가 덕을 먹고 깨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여기다 누가 지었을 수 있겠어요? 요그 호수에 들어가는 게 지금 아처가 생겨가지고 좀 얘기가 달라졌어요. 예전보다 아처가 원거리가 워낙 좋다 보니까 그 적은 인원으로 방어 좋습니다. 넘어오는 사람들 끊기 진짜 좋아요. 아처가 많아지면. 뭐, 레전의 레인저가 대부분이었고, 위자신 조금이었으니까. 그때는 뭐 별로였는데, 예, 그때보다 더 낫다, 방어하기가. 그럼 나머지 인원은 마을볼 하면 돼요. 요쪽에 있으면 마을볼 하면 저 베어 마을에 떨어지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뛰어서 올라오면 됩니다. 이쪽은 마찬가지로 마을볼 하면 되고. 그런데, 여기는 에페장굴에서 나오죠, 아마. 반대로 이쪽이 나쁜 점은 그 인원이 적을 경우에 이 호수 안에 들어가 있는 길드가 여기서 대포가 거의 360도 돌아가요, 원형으로. 그래서 대포 끊기 진짜 힘듭니다. 만약에 대포를 처리할 자신이 있으면은 그런 길드, 뭐 강력한 몸매가 있다던가 그러면은 진짜 호수 안에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인원이 적은데 뭐 방어를 유지하겠다 그러면 거의 우주멍하다가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은, 자, 타인의 이펙트. 그거 좀 키고 합시다. 자, 요거죠. 다른 모험가 이펙트 제거. 제가 원래는 제거하고 했죠. 그런데 요즘에 그 역시 그, 아처가 너무 좀 오피다 보니까. 너나 할것 없이 아처로 많이 넘어가세요. 뭐, 무병권도 상시 팔고. 그래서, 거리도 멀고, 또 공도 높아지다 보니까, 내 옆에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저기? 같이 그냥 서 있다 죽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종종 나와요, 진짜. 방송 봐도 그렇고. 그래서 어느 쪽에서 뭐가 날라오는지 좀 봐야 될것 같아요. 대신에, 이 효과에서, 자, 이펙트 투명도 원래 100으로 했죠. 저 혼자 킬 때는. 뭐 화려하게 보이기 위해서. 근데 지금 80을 줄였습니다. 왜냐면 이게 100이 되면은, 그, 니꺼 내꺼 다 뜨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걸치면 잘안 보여요. 적도 안 보이고, 나도 안 보이고. 그래서 80도 조금 맞나 싶긴 한데, 일단 한번 해봅시다. 제 영상은 오래전부터 보신 분들은, 그, 제가 공성에서 저 키고 있다가 한번 망한 적이 있거든요? 아무것도 안 보여가지고. 네, 그건 또 공성이니까. 그래서 오늘은 뭐, 좀 화려하게 당겼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오랜만에 다른 뭔가 이펙트를 키기 때문에 좀 영상 자체는 화려하게 당길 것 같아요. 자, 저는 정찰된 다음에 이어서 할게요. 자, 감사합니다. 자, 이제 59분이에요. 지금 여기 다른 성체 두 개가, 하나는 아몰랑 길드 들어갑니다. 아몰랑 길드 강하죠. 다른 건또 어딘지 모르겠어요. 아몰랑 길드랑 쟁주인 길드라고 얘기가 있긴 한데, 뭐 제가 처음부터 그냥 디코드 그게 아니라서. 자, 재밌게 봅시다. 이제 성체가 여기 있으니까 요쪽부터 합시다. 여기 하나 짓는 게 있거든요. 나머지 이제 가까운 데 정찰하시겠죠. 재밌게 해봅시다. 아, 여기 조별로 다른 데라고 정착하는구나. 제가 지금 5조에 들어가 있는데, 루손족 주둔지인데, 지금
지금 방금 들어가지고 여기 와 있네요. 지금 이쪽 칼편 성 뒤에 그냥 합시다. 아 그리고 위치가 지금 이거 됐죠 이거. 아이고 아이 어쩌 없어지나? 자 시작했네요. 자 균열의 파도가 그 언덕 밑에 지역도 돼서 참 좋습니다. 자 여기 있나 봅시다 여기. 자 여기 없고 이쪽인가? 잘못 왔나? 여기 이렇게 평지가 아니지? 아 깃발이라네 하나가 깃발. 여기 있나 본데? 아이고 인장가? 아이고 씨. 요즘에 잡기 있는 클래스 중에서 닌자가 특히나 힘들죠. 자, 튀어, 튀어. 딴딴딴딴. 여기 기론 있다, 기론 있다, 기론. 야, 자이, 아이씨, 앞에 또 자이야. 어이, 뭐야, 아프다. 아, 많이 죽었구나. 아따, 많이 죽었네. 자 이거 그 모혈 타서 말 살려봅시다. 제 성체 다 떴다고 하네요. 여기는 뭐야? 아 깃발 그렇죠? 자, 두 개를 같이 친다고 하네요. 1조가 아물렁하고 3, 4, 5는 깃발로. 오케이. 아, 지금 저 아물랑 길드랑 깃발 길드가 그 쟁중이래요. 감정대 중이랍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를 안 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나누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핀 찍히죠 지금. 여기 아닌가? 저 앞이 있구나. 아 좀 맞네 맞네. 좀 기다립시다. 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저기 지금 아무나이 치고 있는 거구나. 지금 얘기가 됐나봐요 양쪽 길드랑. 가까운 데부터 치는 것 같습니다. 나눠가지고 먼 쪽도 치고.
아, 그렇네. 여기 있네. 햇반 길드도 있네? 아, 연맹인가 보구나, 그러면. 아, 깃발이 연맹인가? 어이, 렉바이야. 이거 이펙트 켰더니. 자, 위치는 범위가 넓어서 건물 뿌기 좋죠. 쓰고. 아, 이런 씨. 잠깐 빠진다고 하네요. 역시 요즘에 아처가 있다 보니까 눈물러쓰기 묻지 힘드네. 자, 보여 쓰고. 야, 이거 이펙트. 야, 망했다, 이펙트. 아무것도 안 보이네. 아, 어쩌면 제가 적응이 안 돼서 그럴 수 있겠어요, 지금. 아이씨. 그 보시는 분들이 뭐 정신 없지 않으면은 화려하긴 한데. 야, 요즘에 진짜 많다, 맞춰. 아이씨. 날아다니는 거 봐라. 서로 원거리가 많다 보니까. 내가 정신없는데? 아이씨. 나 궁 잘 맞네, 저 균일래퍼도. 어이구, 씨.
존 여기시네. 요즘에 용변도 재밌어요. 자, 옆으로 돈다고 합니다. 야, 이펙트 진짜 화려하다. 야, 다른 캐 보고 갔네. 아, 좀 나오고 있죠? 잠깐 오더 좀 기다릴게요. 원거리만 지금 짤짤이 하고 있어가지고. 야, 이게 진짜 완전 원거리 사막이네. 한 2, 30명이면은 어떻게 하겠는데, 이게 지금 55명이 어쩜이다 보니까. 자, 간다고 하네요. 아, 지금 성체 주변 들면서 일단은 킬을 올린다고 합니다. 부서 건물 저 대포를 쏘고 있어가지고. 아, 이게 3단계라서 그렇구나. 이게 저 강화 아이템이나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아따.
저 지금 양쪽을 같이 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자, 나오죠? 자, 보연 쓰고. 아, 이거 다시 들어가네. 씨. 야, 분산 진짜 사악하다, 사악해, 씨. 야, 진짜, 뭐, 진짜 멀다, 와, 아, 좋아. 들어와서 뭔가 하려면 바와 좀 더 높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야, 완전 전쟁터야, 전쟁터. 야, 이거야말로 전쟁터구만. 야, 이펙트 키니까 바로 알겠네. 자, 지금 이쪽에 아무나 있기 때문에 제가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1조도 지금 아무나 쪽으로 가 있다고 하고. 상황이 1대1대1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나 그래도 80%는 괜찮네, 나름. 자, 보영 쓰고. 자, 다행히 보영, 보영으로 막았고. 와, 진짜 뒤로 뛰면서 공격하는 거 완전 개사기, 씨. 자, 코끼리 나왔다고 하네요. 같이 들어간답니다. 자, 코끼리 오고 있죠?
저주가 좀 보형 쓴 것 같은데? 자, 요 핀까지만 전진하라고 하네요. 오도가 아 진짜 원거리 사막이야. 원거리도 이제 아처 사막이야 진짜. 자 들어가네요. 네, 아이고, 아이씨. 자, 들어가 있죠? 자, 보여. 아싸리 아싸리 뒤가 날 수 있어요. 근데 야 섞여가지고 개판이구만 진짜. 야 기왕이면 균일해파도 패치해줄거면은 뒤에 시, 그 완벽한 신호도 패치해주지. 완벽한 신호 안맞네. 자 지금 들어간답니다. 자, 눈보라 쓰고 보여줍시다. 이거 자 보여 여기서 손짓이 다 아쉽어. 처음 봐요, 특히. 근데, 아이고, 씨.
자, 지금 3% 남았다네요. 자, 햇박이들 끝났죠? 수고하셨습니다. 자, 암울랑을 한다네요, 바로. 그리고 그 불태가 암울랑 쪽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이고. 자, 신규전. 아, 신규전 대신규전이구나. 업그레이드 하면. 감사합니다. 빰빰빰빰. 저쪽도 그 햇반 성체가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옮겨 가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성체에서. 자, 부도 다 터졌다고 하네요, 지금. 저희 성체. 자, 화면 다 깨졌고. 자, 보영. 근데, 시합부터? 자, 전진기 집어갈게요.
자, 지금 5조만 수비를 하고 다른 조는 공격한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있는 조가 지금 5조예요. 검은은 대부분 다 올라간 것 같죠? 지금 이쪽으로 공격 오는 쪽이 적은 거 보니까 아마 많은 사람이 수비하는 것 같아요. 건물 올리기 위해서. 대포 같이 쓰구나. 다시 불태 올라왔다 하네요. 자, 공격한다고 하네, 어제도. 아니, 목소리 봐라. 자, 불때부터 시간이 거의 비어졌으니까 자, 불때 끝났고 화이터 끝.
자, 10%네요. 아직 또 깨지 않았구나. 자, 깨졌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어쩐전 저쪽 그 암몰랑이들랑 깃발기들랑 그 쟁중이라서 서로 이해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대1대1이 되게 된 것 같고, 처음에 진행한 것은 이제 가까운 데 깃발기가 있었기 때문에 깃발이 먼저 깨진 것 같아요. 1대1 상황에서 좀 밀렸고. 어디 보자. 자, 오늘 이거 그 뭐지, 자, 이펙트 어떠셨나 모르겠어요. 뭐 저는 오랜만에 켜가지고 몇 년 만에 켜가지고 정신 하나도 없었는데, 일단 이펙트 킨 게 괜찮으면은 제가 적응하면 될 것 같아요. 좀 한동안은 이펙트 키고 한번 해봅시다. 렉은 좀 걸리는데, 오늘은 55명 거점에 거의 풀액티브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한 20, 30명 거점에 렉이 안 걸릴 수도 있고. 자, 그럼 저는 다음 거점 영상을 찾아뵙겠습니다. 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